네, 안녕하세요. 맹동석 프로입니다. 조수 엣지와 함께 할 건데요. 아마추어 분들이 채를 많이 연다고 해서 많이 열질 않거든요. 지금 제가 연 이 정도로 여셔야지 공이 스핀 양이 많고 공이 뛰어서 갈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한 여신다고 하면 이 정도밖에 안 여시는데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채가 뒷부분이 땅에 잘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열면은 충분한 스피냥과 공의 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립입니다. 그립을 보시면은 대부분 아마추어는 그립을 열면은 채를 열면은 손이 같이 두 손이 같이 이렇게 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릴리스 포인트 때 손이 닫히면서 채를 끝을 보시면은 채 끝이 같이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탄도도 안 나고 런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잡는 방법은 왼손은 뭐 당연히 옆에서 잡는데 이쪽 손을 같이 덮어 잡는 방식입니다. 이런 식으로 덮어 잡는 방식이면은 아무리 릴스를 많이 해도 채 끝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립은 엎어 잡고 우측 손을 다시 덮어 잡고 그리고 채는 많이 여시고 부드럽게. 여러분도 조수 엣지와 함께 더 많은 양의 스핀을 경험해 보세요.